이번 시간에는 Dependency 구현된 이메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습에 앞서 UML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하여 그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알려드리죠. 기업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오픈하며 Execution을 실행시키면 화면의 오른쪽에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타면서 비로소 작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를 살펴보죠.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모든 자바의 프로그램에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URL과 포트를 가지고 있는 스태틱 홈페이지에서 엔트리 포인트를 시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URL을 옵셔널 엔드포인트인 이메일로 선택하여 엔터를 치는 순간 HTTP GET REQUEST를 던져주면서 HTML BODY는 메시지와 RECEIVER 그리고 sender라는 스트링을 받아 화면에 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죠. 웹 어플리케이션 작동이 되는 순간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URL을 다음과 같이 입력했다고 가정합시다.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이라는 엔드포인트를 찾아 이메일 컨트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그와 동시에 HTTP GET REQUEST 요청을 받아 해당 컨트롤러로 재빠르게 이동하여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컨트롤러는 이제 세 가지 파라미터 객체 스트링을 메모리에 올리며 이메일 서비스를 인스턴트화하여 곧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이메일 서비스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객체 인스턴트화되어 객체 메모리에 올라가서 sendStringEmail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가 호출이 되면 관련된 메시지 객체의 스트링을 리턴할 준비를 대비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네오 클라이언트 클래스인 블루프린트는 인스턴트화되면서 디펜던시 객체인 이메일 서비스를 들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네오 클라이언트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이메일 서비스 객체를 인스턴트화하면서 디펜던시 패턴으로 구현되기 때문이죠. 덕분에 프로세스 텍스트 메시지 이 메소드를 작동시켜 의존성을 지닌 이메일 서비스의 샌드 스트링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메일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올라간 인스턴트화된 네오 클라이언트 객체를 호출하고 동시에 세 가지 파라미터 인자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텍스트 메시지 메소드가 호출이 합니다. 이제 이메일 서비스 객체 의존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오 클라이언트가 세 가지 파라미터 인자를 이용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할 스트링 객체 구현 로직을 샌드 스트링 이메일 내에서 실행이 되어 결과값을 리턴하여 그 리턴 값을 해당 URL 사이트의 HTML 바디에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직접 구현에 넘어가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시 들어보시고 숙지하여 구현에 넘어가면 더 유익한 시간일 줄 알고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